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어그로 이제 그 채팅인데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채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택배나 배달 현장일, 공장일 다니면 여자 못 만나고 결혼 못 해요. 그럼 본인은? 그럼 본인은 택배나 배달, 현장일, 공장일 안에서 여자 만나고 결혼했습니까? 근데 저 말에 대답 못하네요. 근데 아까 채팅 내용을 보니까 저런 분은 내가 보니까 택배에서도 안 받아주고 택배도 안 받아주고 현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공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다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택배 배달 현장 공장일이 뭐 하려면 할수 있겠죠.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근데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는 할수 있지만 오래 하신 분들이 드물잖아. 여자 몸으로 결혼한다. 아니 꼭 여자 만나고 결혼해 행복한 겁니까? 나 진짜. 나 묻고 싶은 게 있어. 여자 만나고,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와, 못 만날 수도 있고요.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잘 모르는 거네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행복이 촉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여자 만나고 결혼하는 게 무조건 행복이다. 그게 행복인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잘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도 있고,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가지고,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앞으로 세상이라는 게 연애와 결혼이 무조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공통적인 분모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뭔가 답인 것처럼 행동을 해. 꼭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이고, 서울에 살아야 행복이고, 연애를 해야 행복이고, 결혼을 해야 행복이고. 근데 막상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런 사람들 또 불행이네 얘기 안 해. 이상하게. 그래서 각자 인생의 척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게 정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유독 한국만 그래, 한국만. 한국하고 아시아 국가들. 뭔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못하면 무조건 넌못 사는 거다. 안 그래요? 아니, 뭐, 능력 좋아서 먹고 사는 건데, 뭐, 여자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언제까지 이런 걸로 행복 운운하고 그럴 거야? 언제까지?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잖아요. 이 개인주의화 된다는 게 뭐냐면,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된다는 것은, 개개인의 행복의 척도와 마인드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고생하네요. 네. 제각각.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 결혼해서 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혼자 살 사람들이 많을까요? 혼자 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는 뭐 결혼율과 출산율은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혼자 살거 아닙니까?
혼자 산다 다 똑같이 사나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 언제까지 그런 걸다 짜맞추기식으로 다 똑같이 가려고 그럽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미 많이 깨달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학습 효과가 잘안돼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이 살수 없는 거거든. 개개인의 인격이나 어떤 생김새는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적인 비정상 아닙니까? 워낙에 대한민국이 비정상이 난립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지 구분 못해요? 구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봐. 뭐 택배나 배달 현장, 공장에 제외한 나머지 일은 뭐 노총각, 노처녀가 없을까요? 여러분 공무원 또 가보면 노총각, 노처녀 많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 재방송에 교사분 한분 있잖아요. 그분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 남자분인데 결혼 안 하신 노처녀 선생님들 굉장히 많다는 거야. 굳이 뭐 택배나 배달 현장 공장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은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연애 지금 뭐 당장 못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그래, 대한민국. 언제까지 그런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남들이 하는 걸 못하면 불행이라 생각해요. 그 마인드가 불행한 건데. 남들이 하려는 거다 하려니까 불행한 거, 여러분. 남들이 하려는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통속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남들 하는 거다 하잖아. 다 하는데 왜 힘들다 그래? 하나같이 왜다 힘들다고 합니까? 하나같이 왜다 어렵다 그래요? 다 괴롭다 그럽니까? 남들 하는 거다 따라하잖아. 남들 가고 싶은 자동차도 사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왜 불행하다 이게?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바꾸는 겁니까? 왜안 바꾸는 거예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게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이게 뭔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왜안 바꾸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답답한 게 그런 거야. 뭔가 남들 따라하고 보편적으로 따라하는 것들이 내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많은 사회에서 이미 많은 인생 경험에서 깨닫고 있으면서도 이걸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둬버려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 통속적인 것들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음에도 한국 사람들은 안 바꿔요. 교대인이라는 게 이게 행복도 있겠지만 불행도 당연히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더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행복을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나 여러분? 결혼해서 잘못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꽤 높잖아요 여러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럼 손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서로한테 남든 여자든.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돼요. 말이 좋아 부부지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말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택배나 배달 현장 공장이 다니면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어. 안 그래요? 왜 자꾸 직업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안 그래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나 배달 현장 공장일 제외한 나머지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게 재방송에 사연 보내는 직업적으로 사연 보내는 게 이쪽 일보다 이쪽 외 일이 더 많습니까? 그만둘까 말까 고민한 사연들 상당수는 이쪽 일보다 이쪽 외 일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사연들을 많이 해본 결과, 제가 사연을 한두 개한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못해도 한 500개는 합니다. 5, 600개는 해요. 제가 4년 동안 누적된 걸 합치면 20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합쳐도, 얼핏 합쳐도 한 18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지? 삭제한 것만 4, 500개 되거든요. 올려놓은 것도, 비공개로 한 것도 있고. 웬만한 거다 해봤어요, 이제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 예. 네. 뭐, 중복된 사연도 있긴 하지만. 아니. 택배, 배달, 현장, 공장이라면, 저분 논리대로 하면, 저희를 빼고 하면, 여자도 만나고 결혼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 아닙니까? 특정 직업까지면 결혼 못하고, 연애 못하고, 그 외의 직업까지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안 그래요? 자, 이 체진 치신 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계정 만든 지도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아직도 그런 인법적인 사고가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간에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결혼 못하고 누구는 여자를 만나고 누구는 여자를 못 만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누구는 남자를 만나지만 누구는 남자를 못 만나고 누구는 결혼을 하지만 누구는 결혼을 못하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기 점점 팍팍해지는데 이제 뭐 여자를 못 만나냐 결혼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오래 할수 있느냐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쭉할수 있느냐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노후 대비하고 현재 충실하고 예돈 네. 관리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현재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내한테 보상을 잘 주어주고 여가 생활 잘 즐기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언급한 그것도 중요하다고요. 내 삶을 얼마나 잘 그림을, 플랜을 잘 짜나가느냐. 그렇게 잘 짜나가야,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결혼도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저런 마인드대로 세상을 살 거냐는 거지. 우리 저 물건 온 택배인데 아시겠지? 택배기사마다 생각하는 게다 다르잖아. 여러분 공무원들만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생각 다릅니다, 여러분. 공무원 월급 박보인 거 해도 아껴 쓰고 악착같이 이렇게 돈 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손대가지고 빚쟁이 파산당할까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제 한번 손해봤는데 못 떠나고 거기에 또 투자해가지고 월급 모아놓은 거 없고 흐리멍텅하게 사는 공무원도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어떤 일 하건 그 사람 나름이야, 나름. 그래서 특정 직업군인 사람만 가지고 그 직업군만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까? 언제까지? 아무튼 여러분,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직업만으로 산다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연애와 결혼이 무조건 절대적인 행복과 어떤 그런 기준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쌍팔년도 편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